안녕하세요. 마리와 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중후반부에 등장했던 루나 러브굿.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스타일로 시리즈 내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비하고 묘한 분위기의 소녀, 루나 러브굿에 대한 다섯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잡지의 편집장이자 루나의 아버지였던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은 이름 그대로 괴짜 중의 괴짜였습니다. 그의 패션부터 헤어스타일은 이미 한 세대를 한참이나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평소에 그가 했던 언변들과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편집장으로 있는 이러쿵저러쿵 잡지는 마법 세계에서 찌라시보다 못할 정도로 저평가받고 있는 황당무계한 잡지 그 자체였는데요. 물론 나중에서야 볼드모트에게 저항했던 유일한 언론사로 칭송받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언론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별개로 그는 딸을 매우 아끼는 딸바보 아버지였는데요. 어린 시절 루나의 어머니는 실험 도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제노필리우스는 어린 루나를 혼자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러한 가정환경은 루나 또한 아버지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녀 역시 세스트라를 볼수 있었습니다. 호그와트에서 루나는 괴짜라는 놀림을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루나의 성격과 별개로 그녀의 이름 루나에서 그녀의 성격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루나는 달이란 뜻의 라틴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달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매개체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루나의 이름을 바꿔 루니, 즉 괴짜라 놀린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한 의미인데요. 같은 기숙사였던 레번클로 학생들마저 루나를 따돌렸으며, 그녀의 신발을 없애요 맨발로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러한 이미지와 별개로 그녀는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레본클로 소속답게 명석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는데요. 루나는 죽음의 성물편에서 포토가 레본클로 기숙사로 들어가기 위한 문제를 풀어주었으며, 세스트랄이나 아침은 레본클로의 보관을 찾을 때 결정적인 단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1호인 뉴트 스캐맨더의 손자 롤프 스캐맨더와 결혼하였습니다. 평소 신비하고 이상한 동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루나는 호그와트 전쟁 이후 저명한 마법동물학자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마법동물학자 집안이었던 스캐맨더 집안과 연이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팬분들이 이 동물학자 커플에 대해서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바로 영화상 잠시 등장했던 루나와 네빌의 러브라인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가 J.K. 롤링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빌과 루나 사이에 약간의 썸이 존재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롤링 작가는 이둘 역시 커플이 된다면 소설이 너무 깔끔한 느낌으로 끝나게 될 거라고 답하였습니다. 루나 러브굿을 연기했던 배우 이반나 린치. 그녀는 무려 15,000명의 경쟁률을 뚫고 루나 러브굿 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해리포터 광팬이었던 그녀는 루나 러브굿 역으로 캐스팅되기 위해 책 속에 등장하는 루나 러브굿의 대사를 전부 외워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녀를 캐스팅한 롤링 작가는 루나 러브굿을 연기한 이반나를 두고 완벽했다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영화 내에서 착용했던 독특한 순무귀걸이는 이반나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루나 러브굿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이반나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난 지금까지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가 J.K. 롤링이 루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5편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루나를 두고 한편에선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호그와트 내 기숙사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작가가 억지로 끼워 맞춘
레번클로 학생이라고 당시에 그녀를 평가자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녀가 단순히 스토리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감초 역할로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녀도 시리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던 루나는 그 슬픔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극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녀가 긍정적이고 착한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편견이나 섣부른 의심도 그녀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대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루나는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공감해주려 노력합니다. 롤링 작가가 정말 루나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도 이 대사였을 것입니다. You're just as sane as I am. 직역하자면 넌 나만큼 제정신이야 라는 뜻인데요. 주위에서는 루나를 두고 특이하고 유별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 역시 남들처럼 슬픈 과거가 있었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루나 역시 착하고 평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마리와 곰이었습니다.